2 쿠션, 3 쿠션은 어디 맞는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갑니다. 그냥 맡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제 갈 길을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 여러분들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1적구가 쿠션에 붙어있는 옆돌리기도 쉽지가 않은데, 반대로 2적구가 쿠션에 붙어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죠. 오히려 옆돌리기를 길게 해결하면은 부담이 없는데, 내가 1, 2, 3로 바로 맞춰야 된다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도와 당점, 그 두 개만 조절해 가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요즘 들어서 실전에서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배치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배치를 공부하면 2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을 때 옆돌리기를 바로 1, 2, 3로 해결한다 할 때 맛있게 득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 이 배치는 키스를 볼 줄 알아야지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칠판에서 키스를 보는 법 플러스 각도와 당점을 이용해서 옆돌리기 바로 해결하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으로 가시죠.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 각도와 당점으로 배치를 해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점을 저랑 어느 정도 맞춰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점을요, 1팁, 2팁, 3팁, 4팁 이렇게 주잖아요. 여러분들 저랑 어느 정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랑 당점을 맞춰주세요. 당구장에 가셔서 한 번씩 쳐보면은 당점을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대대클럽에서 당구를 치시면 여기 어딘가에 초구를 놔두라고 포인트를 찍어놨겠죠? 거기 위에다가 수구를 얹어 놓으세요. 그 포인트에다 수구를 얹어 놓고 그 상태에서 무회전으로 옆쪽으로 딱 때렸어요. 0팁을 줬다 이거죠, 0팁. 0팁을 주면 수구가 그대로 내려오겠죠? 여기가 0팁입니다. 1팁을 줬어요. 자, 오늘 레슨은 상단 베이스입니다. 옆돌리기는 상단을 치면은 이쁘게 굴러가죠. 자, 이렇게 1팁을 줬어요. 그러면 범위를 드리겠습니다. 5에서 6 정도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 포인트가 0에서부터 10, 10에서부터 20이라고 쳤을 때 5에서 6 정도. 여기로 들어오면 1팁입니다. 그럼 2팁. 자, 이렇게 2팁이 됐어요. 2팁을 주면 10에서 12 정도. 10에서 12 정도. 2팁을 주면 10에서 12 정도로 떨어져야 저랑 당점이 맞는 겁니다. 자, 3팁을 주려고 했더니 큐미스가 날 것 같아요. 살짝 내려오면 되겠죠. 3팁을 줬어요. 15에서 18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들어오면 3팁입니다. 그럼 4팁은 3팁에서 이렇게 당점을 하나 밑으로 내리면 되겠죠. 혹은 완전 큐미스가 날 정도의 완전 끝부분 을 주면 4팁이겠죠. 하면은 코너를 돌아 나가야 됩니다. 20에서 24 포인트 정도 이렇게 공이 돌아서 나가면 4팁입니다. 아시겠죠? 당점을 이렇게 맞춰 놓은 상태에서 배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당점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각도예요. 각도는요, 자, 이런 배치가 섰어요. 이런 배치가 섰을 때 각도는 무조건 코너로 들어가는 각을 잡습니다. 코너로 들어가는 각 어떻게 잡죠? 두 칸과 한 칸을 이어주세요. 세 칸은요? 한 칸 반과 이으면 되겠죠. 여기와 여기가 두 배가 되게끔 두 칸과 네 칸. 자, 요런 식으로 코너 각을 잡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적구가 여기 있어요. 1적구가 여기 있으면 요렇게 코너 각으로 보내는 겁니다. 코너 각으로 보내서 부족한 부분을 당점으로 채우면 되는데, 여러분들 코너 각으로 빈 쿠션을 칠 때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을 잡았어요. 코너 각이죠. 여기는 세 칸, 여기는 한 칸 반이니까 코너 각입니다. 여기서 무회전으로 쳤을 때 코너를 도니까 코너 각이에요. 자, 코너를 돌아서 어디로 가느냐? 슉! 여기로 옵니다. 여기가 바로 무회전으로 쳤을 때 수구가 자연스럽게 굴러오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팁을 맞춰놨죠. 서로 원팁을 줬어요. 어디로 가느냐. 자, 2쿠션, 3쿠션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는 이 각도랑 당점에만 신경을 쓸 겁니다. 원팁을 주면 여기로 옵니다. 한 칸 정도 길어져요. 신기하죠? 이 각도로 2팁을 줬어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원팁, 2팁. 그럼 3팁은 어딘가요? 3팁입니다. 3팁을 주면 2쿠션, 3쿠션은 어디 맞는지 중요하지 않고요. 0팁 위치 기준으로 1팁, 2팁, 3팁 자리가 정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자, 수구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0팁 자리는요, 코너각을 먼저 찾아주시고요. 4칸, 2칸이니까 코너각이 맞죠? 코너를 돌 것이고요. 0의 자리가 슉 여기입니다. 여기로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어요. 0팁 자리입니다. 그러면 1팁, 2팁, 3팁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각도로 쳤을 때 1팁 주면 이렇게 갈 것이고요. 2팁 주면 이렇게 갈 것이고요. 3팁 주면 이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옆돌리기 바로 먹어버리는 맛있게 먹는 배치를 성공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배치가 섰어요. 그러면 일적구의 코너각을 찾는 거예요. 요렇게 찾았네요. 세 칸과 한 칸 반을 잇는 이 각이 코너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회전으로 코너각을 때려주면 이 배치를 득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적구가 여기 있을 때 1팁을 주면 해결할 수가 있겠죠. 이적구가 여기 있으면 2팁을 주면 해결할 수가 있겠죠. 이적구가 여기 있으면 3팁을 주면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너각을 찾을 줄만 알고 내가 무회전으로 쳤을 때 어디로 오는지만 알면 이 배치를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키스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배치 키스가 있습니다. 왜 키스가 있을까요? 내가 가는 코너 각을 90도 가까이 꺾어주세요. 그러면 90도 한 요 정도가 되겠죠. 그럼 빨간 공이 노란 공을 때린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조치를 취해야겠죠. 일적구를 내가 더 두껍게 때리고 당점을 빼줘야겠죠. 두껍게 치면서 당점을 원팁만 주면 각이 틀어지고 당점이 줄어들었으니까 각이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혹은 더 얇게 끌어쳐서 일적구를 이쪽으로 보내고 당점을, 자, 내 각이 틀어졌으니까 당점을 더 많이 줘야겠죠. 3팁 이상을 줘야겠죠. 그래서 배치를 해결하는 두 가지 해결법이 있겠는데요. 일단은 키스를 볼 줄 알아야 내가 조치를 취할지 아니면 오늘 레슨 그대로 사용을 할지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배치 키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루틴대로 가봅시다. 코너각을 찾으세요. 두 칸과 한 칸을 잇는 선을 Q대로 대보고요. 세 칸과 한 칸 반을 딱 거봤는데 걸려있어요. 우리는 이 각도로 칠 겁니다. 그때 0팁 자리는 출발해서 슉 올라오면 여기가 0팁 자리예요. 그래서 1팁, 2팁, 3팁 해서 3팁을 주고 칠 겁니다. 3팁을 주고 여기로 꺾어 놓으려고 했더니 각도를 90도로 싹 꺾어 보니까 일적구가 이쪽으로 갈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가 무조건 0팁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배치가 있어요. 옆돌리기로 해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각도와 당점이 지금 딱 눈에 보여야 됩니다. 각도부터 찾아볼까요? 요렇게 Q대를 대보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Q대를 대보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Q대를 대보니까 일적구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각도로 공을 쳐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0팁 자리가 어딘지를 보셔야 되죠. 여기서 슉 올라가면 여기가 0팁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1팁이죠. 여긴 2팁이죠. 여긴 3팁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보드마카가 왜 안 나오죠? 보드마카 후원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배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구가 일접근을 맞고 여기 각도로 꺾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당점을 우리가 공부했던 원팁을 주시면 자연스럽게 2 쿠션, 3 쿠션은 어디 맞는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갑니다. 그냥 맡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제갈 길을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키스가 있나요 없나요? 일접구가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가겠죠. 그럼 키스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키스까지 봐가면서 정확하게 내가 이 공을 쳐도 되는지 안 쳐도 되는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배치가 딱 떴을 때 각도와 당점을 잘 찾는지 알파큐 상단 카메라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타 영상 보시죠. 자, 여러분들 시타 영상 보니까 어떤가요? 각도만 딱 맞춰놓고 4구 아니겠습니까? 일접구 맞추고 내가 어디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를 알아놨어요. 4구처럼 공 맞고 저기만 딱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당점만 주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주의사항, 내가 너무 빠른 스피드로 치면 회전이 내가 준 거보다 더 많이 먹겠죠. 너무 천천히 치면 회전이 1, 2, 3 맞으면서 줄겠죠. 그럼 공이 말리겠죠. 그래서 빠진 적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수구의 파워는 이적구에 맞고 나서 수구가 한 포인트 이상 도망가지 않는 파워로 쳐주시면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당구장에 가셔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배치 굉장히 맛있고 자신 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 장인 쫑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late.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6-year-old dry woods.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tus.